민노총이냐 민로총이냐 뭐 이 얘기인데요. 지금 전국 민노총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13일째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사실상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경 방침. 뭐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불법과는 타협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민노총의 전국 파업.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이미 실패한 거 아닌가요? 지금 파업의 흐름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대장동 수사, 뭐 성남 FC 수사, 쌍방울 수사를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당내에서도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우군이 없으니까 하루 민노총, 하루 한노총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 그 노란봉투법 그 해주겠다고 딱 약속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노총이 주말에 있는 그 촛불 집회? 거기에 이제 참여를 시작하고, 이렇게 온 건데, 지금 그 국민들 보기에는 파업 자체도 별로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데다, 어이구, 민주당이랑 뭐, 손잡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간 게임이고, 그래서 게임이 지금 유지도 안 될,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 파업은 시작은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적 지지는 뭐 더욱더 여론조사에 보면 뭐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이 민노총의 그 파업을 그 지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시위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폐기, 그 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 철회, 그 다음에 민족 자주 뭐 수립, 아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방송에서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질문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큰 노총이 이제 그 한국 노총이었죠. 1995년에 이제 민노총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작부터 조금 이상한데 하는 이제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민주를 내걸어서 이제 민주노총 하니까 이제 뭐 민주세력들도 모이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1995년 11월 11일 날 그 창립 선언문을 보면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한다. 민노총이 노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노한노 옛날에 저 한청년 선언문이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죠. 네, 같은 시기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네. 노조라는 거는 노조원의 그 경제 사회적 권익 지위 향상을 위해서 투쟁 내지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민중 그렇다 치고 조국의 자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뭐 주한미군 철수군 뭐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통일. 이게 왜 저 노조에 어떻게 이 저 창립 선언문에 이게 왜 들어가고? 그 이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민노총 그 저 이제 저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기본 과제라는 게 있어요. 민노총의 기본 과제. 거기 5번에 뭐냐면,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 아니 그 사업주들하고 임금 협상하고 근무 조건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게 노조 아니에요? 근데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거는 무슨 집단입니까? 거기서 어디서 많이 불러본 정당인데. 그리고 학생운동 저기 학생이 아니고 저 북한 때문에 맨날 주장하는 게 민족의 자주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과제 18번이 우리는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한다는데, 이거는 이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 이런 내세운 정책, 그 세제, 재정, 물가, 금융, 어떤 그 시장 경제 체제, 뭐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텐데 그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체제를 어떻게 좀 뒤집자 하는 그런 여기 의미가 내포가 돼 있어요. 또 아니 근데 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주장이 그거잖아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예. 그거 그 말 누가 만들었냐면은 초기 민주노총 그때
그 순수함이 남아있던 시대, 그 저기 제가 아는 그 저 노동운동가 있어요. 네. 어, 이 친구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때는 정말 그 아무데나 취직만 해도 아무데나 다 원하면 다 취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순수하게 노동운동으로 가고 그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때 그 저기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밝히면은 뭐 좀 그러니까 그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친구가 이 구호를 만들었을 때는 세상을 바꾼다는 개념이 우리 체제 안에서 그리고 노동법 안에서 개선하고 좀 더 발전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순수한 이름의 진보 그쪽으로 가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민노총이 얘기하는 세상을 바꾸자는 거는 아까 말한 거 있죠? 체제를 바꾸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가 자본주의 사회, 어떻게 듣기에는 이거 자본주의 사회를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얘기하는 자주국가를 만들자라는데 그 자주국가의 정체성이 뭔지는 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니까. 잠깐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 과제로 조금만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제가 분단된 조국 평화 그 다음에 뭐 재정 물가 뭐 세제 이게 또 하나 주목할 게 그 기본 과제 20번이 뭐냐면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누구랑 싸우겠다? 미국? 당연하죠. 미국이랑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보면 창립선언문도 있고 기본과제도 있고 또 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한번 쫙 보면은 아이고 이 민노총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노조가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엊그제 뭐 또 그 성일종 그 저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무슨 연대사 북한에서 보낸 거를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띄워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 언제 그럼 무슨 채널을 통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다 그 허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온 거를 딱 걸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굉장히 그 저 사회 경제적인 조직이라고는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어떤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내포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물연대 그 자체 파업 문제도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했죠. 그 북한 핵 위협처럼 이것도 그 문제라는 게 이제 무슨 북한 핵 위협도 그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핵 못지않게 국가의 위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은 그 안보 위협이잖아요. 근데 민노총은 우리 경제 위협으로 보는 거고 뭐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다라고 하니까 같은 차원에서 위험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념적 친북적 그런 측면을 인식해서 내포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저 현재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라는 그 양경수 씨 말이에요. 네네. 이분은 보니까 그 이적 단체로 돼서 해산된 통진당의 어떤 그 우두머리였던 이석기 씨, 그렇죠? 이석기 전 의원이죠. 네네. 그분과 같이 특정 대학의 뭐 지방 캠퍼스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경기 동부연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특정 학교라는 게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 그 용인 캠퍼스인데 네. 그 이석기 씨가 거기 졸업했고, 그 양경수 위원장도 거기 졸업했고, 거기가 이제 그 이제 사실은 그 성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청계천 개발하고 할 때 군사 독재시대에 그냥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성남 그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뭐 공부도 좀 하고 책 좀 읽어서 그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석기나 이재명 이렇게 되고. 또, 뭐, 그냥, 뭐, 평범하게 살다가, 그, 뭐, 모란시장 주변에서 이제 사업하고 장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재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자영업도 하시고 하는 분이고, 또 같이 성장하다가, 아유,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뭐, 장사나 사업도 하기 싫고, 동네에서 그냥 불량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가 하면, 그 이제, 성남 국제 PJ파, 뭐, 시장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폭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다 한 식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그 특수한 현상을 인밀이라고 그 고려대 그 연구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원래 이제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인밀이 교수. 예,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 권욕 치렀던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간 이제 정치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책을 냈어요. 그 책에, 그 전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동부연합 쪽이 그 이제 통진당. 그래서 이제 진보 세력들이 다 모아서 이제 그 저기 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심상정, 그다음에 뭐 유시민이고 뭐 이제 다 거기 모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경기지역의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완전히 머리끄댕이 잡고 하더니 그냥 당을 접수해버린 거예요, 소수가. 그리고 저 심상정, 저 유시민은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지. 근데 그 당에 이제 이석기 등등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저 이적단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해산이 됐잖아요. 그때 뭐 전쟁이 나면 우리 KT 해와지국을 어떻게 접수하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저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저기 뭐 에너지든 뭐든 통신이든 하나만 문 닫으면은 사회가 얼마나 지금 그 혼란스러워집니까? 뭐 그런 등등을 했는데 한국이 다 마비됐었죠. 그 통신국 아니고 화재 하나 회사 때문에 하나가 예. 그렇죠. 카톡에 네이버까지 그때 다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지고 통진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제 통진당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가 남아서 지금 이제 뭐 정치 세력으로 남아서 그 저기 진보당인가를 만들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세력 중에 상당수가 민노총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층부를 장악하고 택배처럼 굉장히 그 설득하기 쉬운 집단들을 쫙 조직화해가지고 세력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그 80년대 운동권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그 공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공장 활동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87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자생적인 노조들이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학출이라고 했어요. 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학출들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때 들어온 분들이 이제 김문수 원희룡 이런 제 사람들인 그렇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동부 그 경기동부연합 그러면 특정학교였던 이런 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택배, 화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접근해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세일을 얻어서 민노총 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저 금융노조 연봉 막 2억 가까이 바꾸는데 배부른데 뭐 투쟁은 뭐 투쟁합니까? 그리고 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거기도 연봉 다 1억 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그 저 화문 열매처럼 앞에 내세워가지고 선봉해서 투쟁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묘하게 그 어려움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할까 비정규직이라든지 택배라든지 그렇죠. 이런 화물차주라든지 이런 데를 그 파고든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 80년, 87년 이제 그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 저기 직선제 받아내고 이제 직선제 대선 1987년 대선이 열리고 이러면서 상당 부분이 그 저 민주화의 그 구호는 조금은 이제 시대가 흘러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운동권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북한으로 저 구호를 내걸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학생 운동으로 보면 한 총련이고 이 지금 그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노총 지도부가 그 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 한 총련 세력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청와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그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앞선 그 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는 확 달라진 겁니다.